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 스팟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개발하겠던 주가 코스피 지수 플러스 0.09%까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스팟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강하게 좀 돌파해야 되고 오늘 양봉 지속적으로 양봉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지금 도지 모양인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찍었던 저점대 여기 인근 절대 깨지 않고 위로 좀 상승 시도 나와야 그나마 최악의 상황 면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기관 외국인이 그래서 코스닥 시장 거의 뭐 매도세입니다. 코스닥 뭐 19억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소액이고요. 선물이 외국인이 그나마 3,987계약 매수해주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프로그램 매수 주의 보시면 코스피 지금 지속적으로 1,100억대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면 한 160억 정도 매수인 상황입니다. 자, 아까 체크했을 때 코스피, 그러니까 선물과 코스피 200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콘탱고가 좀 유지돼 줘야 되는데, 자, 현재 베이시스 마이너스로 돼 있죠. 백워데이션이란 말입니다. 자, 선물 지수에서 빼기 코스피 200 하면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순매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선물과 코스피 200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빨리 콘탱고로 전환 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우선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요, IT주 대체적으로 약세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가 반등이 좀 제법 크네요. 그리고 건설주는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강세 있고 나머지는 약세. 자, 철강도 비교적 강보합. 그리고 증권주 약세, 유통주 중에 내수주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약세. 자, 바이오 제약, 야,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갔다 하루 올라갔다 하루 내려갔다, 참 정말 등락 심합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터 K가 포인트 넣은 종목 채팅방 회원에게 농심하고 신세계 날려드렸습니다. 신세계 지금 사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 책임입니다. 신세계 지금 사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는 모습 보고, 사실은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농심. 자, 그래도 여기서 한번 살 수 있고, 여기 한번 밀리더라도 여기서 한번 더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뭐 크게 무리 없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닥터K가 20일 지지하는 모습에서 이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이 안 좋아서 밀렸는데 대박 올려버리죠. 자, 닥터K가 분석해보기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목표치가 대략 5만원 정도 됩니다. 36만원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만가 하면요, 자, 33만원이니까 5만원 다음에 얼마까지 갈 수 있다? 38만원 정도 갈 수 있다. 38만원 또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전고점. 여기. 전고점. 그래서 38만원의 목표치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세게만 밀리지 않으면 홀딩 했다가 하루 이틀 정도 밀릴 수 있으나 강하게 치우고 하면 38만원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 32만원권 정도 깨면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하는 게 뭐 나쁘지 않다, 그런 전략으로 간다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분은 어차피 농심은 중장기도 가능하다 했으니 31만원 여기만 깨면 별 무리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5일선 이제 돌파 났죠. 그래서 신세계는 여기 인근 정도 364,000원에서 지금 375,000원 사이, 여기는 지지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사서, 자, 40만원 초반, 40만 7천원 여기 인근 정도에서 매도하게 되면 대략 2만원 정도니까 38만원짜리 2만원 같으면 결코 작은 수익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한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에 꽝꽝 치고 가기 힘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아니면 확 밀리면 다 차익 실현하고 또, 자, 이중바닥 만들러 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매수하고 자, 이거 이평선들 다 돌리기 전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고, 세일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강한 종목이었는데, 사지 못했고, 이렇게 보십시오. 강하게 갔기 때문에 잘 사지 못했는데, 세일 기간에는 적당히 사놓으면 반등은 한번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하이닉스는 제가 벌써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접근 가능하다 했는데 위로 띄웠습니다. 자, 9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관건이겠고, 여기서 약간 저항받을 수 있겠으나, 9만 원 강하게 뛰어넘으면, 자, 왔다 갔다 좀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여기만 깨지 않으면, 86,000원과, 82,000원 정도만 잘 지지해 낸다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여기 탄탄하게 돌파 위에 탄탄하게 지켜놓고 있죠. 한 88,400원 정도 권에서는 입질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제 생각입니다. 87,000원 초반 정도에 2차 매수 정도 하고 82,000원을 깨게 되면 뭐 손절한다. 아니면 비중 축소한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추세 돌렸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 충분히 살수 있는 포인트 됐겠죠? 86,500원. 86,500원에서는 충분히 살수 있는 포인트였다. 자, 하락하던 거 돌려내고, 여기 다시 눌림목 주면 살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이평선 밑에 다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거든요? 지지 딱 하고 있죠? 21선에? 그럼 사면 되는 겁니다. 또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밀리는데 크게 안 밀리고 다시 86,700원권까지 오면, 1차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자, 그런 판단 듭니다. 셀트리온, 야, 강하네요, 그죠? 셀트리온도, 지금 매수 포인트 나왔습니다. 단타 매매 가능한 분만 매수 포인트 나온 겁니다. 단타 안 되신 분더 기다리십시오. 27만, 28만 기다리십시오. 자, 지금 외국인 또 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포인트 나왔습니다, 지금. 다 돌려냈습니다. 단타 되는 사람만 하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서 포인트 나왔다 그랬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네요. HLB. 자, 아직까지 60일 못 넘고 있고요. 신라젠. 어떡할까요? 했는데 아직까지 힘 없죠? 밑으로 처지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네이처셀, 자, 2만원 역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건은 좀 강하네요. 이것도 분봉으로 보면 여기 포인트 나오긴 했는데 짧게 하실 줄 아는 사람만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저항권이거든요. 단타 매매 내지는 직장인들은 접근하기 힘들겠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자, 개발하겠던 거, 자, 끌어당겨서, 상승권으로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 안 깨야 됩니다. 2338안 깨야 됩니다. 안 깨고, 강하게, 여기 한 300, 아, 이 2363까지 좀 반등해주면 좋겠는데, 여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되는지 좀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823 정도 밀리지 말고, 최대한 상승폭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의 음봉에 비하면, 오늘의 모습은 현재까지는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양봉 크게 서면 크게 세울수록 좋겠다. 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도세에서 장 막판에 매수세로 좀 돌아서 주면, 다음 주 더, 괜찮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장중에 또 스팟 시향 했고요. 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빨리 구독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알림 가니까요. 도움 되실 겁니다.